야생의 모습에서 멈춰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남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남매가 13남매이고 이제 부모님 계시고 총 15식구가 살고 있죠. 이야, 진짜 많다. 와. 이야, 대박. 이제 17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좀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죠. 네, VJ 특공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극장 나오고 이렇게. 아, 인간극장. 방송 나오고 그때 사회적으로 쇼킹했어요. 그치. 예. 그치, 제 얼굴에 자연스럽게 삐짐 깔리죠. 따라라라 따라 그 나레이션. 둘째 남보라가 또 화를 냈다. 어, 얘 나왔다 나왔다. 야, 생각난다. 큰언니 보라의 감독 하에 막둥이를 돌보는데 처음 애기 기저귀 갈아본 게 2000대인가? 그때는 어떻게 기저귀를 채운지 몰랐잖아요. 오, 예뻐. 입시에서 연극과를 지원했다. 입시할 때 찍었던 거라서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지 않죠? 해풍달이야. 아, 맞아. 해풍달. 그때의 선택은 해풍달이 제일 먼저 생각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연락할 거고 보고 싶으면 찾아올 거니까. 자,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예뻐? 그대로야, 그대로. 진짜, 와, 메이크업 하나도 안 했는데, 와. 아, 너무. 근데 조금 어색한가 봐요. 이제 집에 카메라가 좀 있는 게. 네. 너무 어색하지. 맞아. 뭐야. 커피를 한 잔. 커피로 시작하시는구나. 거실 정중앙에. 네. 아, 소파도 없구나. 네, 소파 일부러 안 놨어요. 오. 저희가 이제 각자 독립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들끼리는 1, 2, 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 오빠, 그리고 저 둘째, 셋째 여동생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 아, 같이 사시는구나. 네. 그 중에 추려서. 네, 어, 몇 명만 나왔어요, 이렇게. 1, 2, 3. 분리해. 네. 어, 1, 2, 3으로. 전에 살던 집에는 거실도 꽉 찼었거든요. 거의 진짜 풀소유 느낌으로다가 거실까지 꽉꽉꽉 채워서 살았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 맞아. 거실을 좀 쉬는 공간으로 좀 냅두자. 공유의 공간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집이어가지고 TV도 안 소파도 안 사고 TV도 일부러 안 샀어요. TV도 안 사고. 네. 집에서 쉬려고 무조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방이 또 세 개인데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방을 가졌거든요. 올해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와. 자기 방을 처음 가졌다고? 진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경기가 많으니까. 처음 자기 방 가실 때 그 설렘이. 그 떨림이 있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따뜻한 톤의 가구들로 배치를 하고 싶었고 이불도 처음으로 제 이불을 제가 사봤고. 아우, 첫 방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를. 이걸 35년 만에 드디어. 아침부터 깨톡이 많이 옵니다. 귀여워. 집 14라고 써 있어요. 14. 아, 저렇게 돼 있어. 14? 14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14로 돼 있어. 가족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단톡방이 14명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봐봐. 번호가 붙어 있다. 전체 가족방 하나 있고, 그리고 여자들끼리 모여있는 방이 또 하나 있고, 이 집 입주민들 방이 있죠. 이렇게 총 3개 운영되고 있어요. 단톡방이 3개야. 바빠요. 메시지 하기도 바빠요.
야, 이거 뭐야, 집안 식구들이. 엄마, 아빠는 0번이고요. 이제 첫째 오빠부터 1번, 그 다음 저 2번, 3번, 4번. 진짜 넘버를 올렸어요. 아유, 번호가 다 있어. 순번을 다 정해놨구나. 귀여워. 어마어마하다. 아, 가족인데, 이름 헷갈린 적도 있죠? 이름 헷갈린 당연히 있죠. 8번 누굽니까? 8번. 8번이요?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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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부터 생각해. 지금. 아니, 바로 안 나오네. 오늘이 말일이니까 이번 달 관리비 냈습니다. 아, 이번 달 관리비? 12일 전까지만 내주시면 돼요. 나눠서 내고 있거든요. 아, 네. 아, 형제들끼리? 네. 오, M빵. 좋아요. 당산동 온이야 뭐야.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끼리 사이가 다 좋아요. 딸들끼리 찍은 거예요. 명절 되면 다 같이 놀러 가거든요, 이렇게. 아, 너무 다복하고 좋네요. 당산동 5는요? 좋습니다. 왜? 씨가 이찬원군 사인 좀 받아달라고. 어, 이름이 박수숙 여사님. 어떤 여자친구분 어머님 성함인가요? 어, 네. 아, 맞아요. 꼭 받아오라고. 아, 네. 엄청 팬이시래요. 어, 깨똑방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한번 열면 막 100개. 그러니까 두루룩 그냥. 200개 이렇게 쌓였을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식구들이 좀 많으면은 행사 챙기기도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딱 챙기는 게 있어요. 일단 생일 챙기고 졸업식 챙기고 입학식도 안 챙겨요. 입학식 왜? 왜냐면 같은 날에 입학을 하잖아요. 아, 다 갈 수 없어. 못 간다. 아, 그러네. 졸업식은 다 날짜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1년에 내가 왔을 때 가족 행사가 한 30개는 될 것 같아. 매달 뭐. 거의 종갓집 수준으로다가 가족 행사가 많아요. 진짜 종갓집. 네. 앞치마를 메고 오늘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해야지. 어, 이제 아침 준비하시나 보다. 아. 대박. 아니 뭐 한 끼 먹는데 이렇게들. 우와. 박스로 갖고 오네, 박스로. 우와. 엄청 무거워. 저희 기본 장을 우와. 저렇게 봐요. 어, 진짜? 식재료 네. 장을? 저거는 진짜 줄은 거예요. 저희 저거 한 3개 나와요, 장 한번 보면. 콩나물 1kg. 콩나물 1kg? 가지. 양파. 와, 양파가 큰 망이야. 큰 망이야. 감자도 한 박스. 와, 많다, 많아. 그냥 저는 생활용 요리 하면서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좀 장녀고 집에서 집안일 할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어릴 때. 저희 집 기본이 10인분이거든요. 기본 10인분.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막 이제 동생들이 소풍을 가면은 기본 저희는 막 30줄, 50줄 싸요, 김밥을. 50줄이면, 이야. 그리고 엄마도 이제 한 번 요리하실 때마다 기본 10인분을 만들어 놓고 가세요. 반찬도 그렇고.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밥 양도 엄청 늘었다. 저 밥통이 10인분 기준인데 그냥 한 끼. 엄마! 그러면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칫솔은 14개. 칫솔 찾는데 오래 걸리겠다. 12개. 아,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아, 기억난다. 매일 동네 세탁소만큼 쏟아지는 빨래. 손이 안 클래 안 클 수가 없겠다, 저. 아니요. 저도 작아지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거기에 맞춰져서 라면 하나 끓이는 거랑 라면 10개 끓이는 거랑 조리법이 또 달라지는 거 아세요? 일단 물 팔팔 끓일 때 면 넣고 바로 스프 넣고 뒤집어서 바로 내야 돼요. 왜냐면 그 또 10인분 푸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야, 진짜. 전 10인분. 이 손버릇이 이 10인분에 맞춰져 있으니까 대용량으로 손맛에 맞게 딱 해버리고 가족들하고 나눠 먹어요. 보라 씨는 진짜 대용량의 운명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러네요. 콩나물 1kg 10인분? 되겠다.
야, 야, 저걸 다 쓴다고 한 번에. 콩나물 1kg. 이게 무슨 어떻게 가정집 주방이야? 두 봉지를 지금 1kg, 콩나물 1kg. 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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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랩에 싸서 왜 렌즈에 돌려? 응? 저렇게 있어? 왜? 3분 돌려주고. 네.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거예요. 그 요리할 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자레인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어, 다 됐다. 3분이면 끝나요. 상태를 볼까요? 아, 이렇게 익히는구나. 아, 이게 너무 좋죠. 어, 이게 되는구나. 사실 콩나물 잘못 삶으면 비린내 확 올라오는 거 아시죠? 맞아, 맞아. 그거 비린내 아, 이렇게. 아,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진짜 좋아. 됐어. 물 빼는 동안 살을 좀 썰고. 아우, 칼질 잘하시네. 와, 이거 식당 칼질이야, 식당 칼질. 딱 발라놓고 그리고 칼질. 와. 양념을 만들어 볼까? 간장. 양념장 거의 국그릇에. 그리고 두반장을 넣으면 진짜 맛있더라고. 어, 두반장? 어, 두반장 쓰네. 우와, 신기하다. 저 두반장이 정말 감칠맛에 확 올려져요. 감칠맛에. 된장과 고추장 그 사이 어디에 있는 아주 맛있는 감칠맛 덩어리죠. 이야. 그다음에 소스. 아, 소스 바로. 그래서 대파 넣고. 그렇지. 와. 야, 그냥 맨손으로 그냥 무치는구나. 계량 없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나물이 상하지 않게 살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말 엄마의 손맛을 만드는 거야. 소금으로 살짝 간. 정확한 계량이 없어요. 없어. 그냥 뚝딱뚝딱 하지 않아요. 먹어보고. 네. 어, 진짜. 옛날에 어머니들 하던 그런 방식. 좋아, 좋아. 담아주고 두 번째. 맞아. 또 하나야 돼. 또 하나야 돼. 똑같은데 또 하나 또 하나. 남았잖아. 남았잖아. 대박이다. 일반 가정집에서 내 이렇게 많이 무치는 건 진짜. 그러니까 와. 보통 요만큼 무치는데. 요만큼 하는데. 우와. 우와. 대박하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 됐어. 첫 번째 콩나물 완성. 오야. 저, 아, 이게 1인분으로 들어선 건 아니겠죠? 근데 솔직히 저거 많아 보이는데 네. 한 입씩 먹다 보면은 한 끼 두 끼밖에 안 돼요. 네? 네?